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심전도 촬영도 하고 오늘 검사할 게 많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아우 수면마취가 있어서 오늘 검사해야 될 게 많아요. 입원하기 전에 검사해야 될 게 많아요. 내 요관 스탠트 교체 시술하거든요. 양쪽 다 요관이 협착이 돼서 요관이 예전보다 더 얇아져가지고 협착이 더 심해져서 지금 요관 스탠트도 들어가는 게 엄청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탠트가 안 들어갈 것 같을 정도로 요관이 많이 얇아졌다고 좀 교수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한쪽도 아니고 양쪽 다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스탠트 요관 스탠트 교체 시술을 입원해서 하고 있어요. 3개월 진짜 빨리 가네요. 스탠트 시술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술할 때가 와서 이렇게 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네요. 배가 계속 아파요. 위쪽인 것 같은데 엄청 쓰리고 막 쥐어짜는 느낌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통증이 있다 없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가 아픈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배가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아프게 된 지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구토를 10번 넘게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지금 위가 이렇게 아파요. 우회전입니다. 위 아픈 거 어제 얘기할 걸 깜빡해가지고 종양내과 교수님한테 말을 못해서 위 아픈 거에 관련 약을 처방을 못 받았어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아 진짜. 지금 코로나 검사가 4시 반? 오후 4시 반까지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빠듯하게 남아가지고 조금 급합니다. 4시 10분 도착이라고 하는데 가서 먼저 이제 원무과 가서 이제 수납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차가 안 가냐. 수납 먼저 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납하려면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한 편입니다.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 원래 남편이 많이 데려다 줬는데 요즘 남편이 좀 많이 바빠서 또 요즘 택시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고 제가 아픈 이후로 운전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아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안 했는데 남편이 맨날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서 운전하는 걸 조금 좀 운전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수증 들고 코로나 검사하러 가볼게요. 이제 피검사랑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돼요. 탈의실 왔습니다.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지금 주사 두 번 맞았어요. 이번에도 혈관이 얇아서 양쪽 팔에 이렇게 주사 두 번 맞았어요. 오늘도 여김없이 한 방에 주사를 못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려고 냔냔냔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멈추라고 빵빵빵 그러고 그 느낌 너 이 새끼들 저도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야를 안 한 게 한 번은 야를 한 번만 한 번은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니까 하나는 형님 그게 되게 뭐랄까 라이브 느낌이 안 나는 것도 너무 전문가라 그런 건데. 그런 갭이 있다. 너무 전문가라 라이브인지 모를 수도 있다. 아랍산도 노래 솜씨가 사람 나서 노래하니까 노래 하나 부더지. 진짜 이거 연주 안 같아. 뒤에 밴드가 있으니까 이제 조광훈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음악만 나오고 밴드 안 보였잖아. 진짜 음악 틀어놓은 줄 알았어. 아랍산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만 이거 지가 잘한 거지 뭐. 무대 화장하는 사람이잖아 항상. 내 지금 화장 너무 진해? 진하다고? 항상 진하게 해 내가? 응. 진짜? 항상 무대 화장하는 약간 무대 화장 느낌인데 내가? 응. 내 파운데이션도 안 바르고 그러는데 마스카라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뭔지 알겠나? 근데 진한 거 같아. 근데 너 뻘겋고 뭐 이거 알록달록한데. 알록달록하게 하지 내가. 내가 까만 거는 화장할 때 까만색은 안 쓰거든. 근데 빨간색을 많이 쓰지. 그래 그게 알록달록한 사람 없다. 이상한 좀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런 걸로 명도 조절하고 검정색은 안 써. 이게 또 좋은 작품인 게 가야금 연주단이 출동한다고 했을 때 진짜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다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지만 가야금 연주단이 출동한다면 약간 신나잖아. 그 느낌으로 딱 나와서 그래서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고 가야금 연주단 나오면 짠하고 나면 되게 신난다? 이게 진짜 피아노로 쓰다듬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가야의 이름을 피아노로 뿜뿜뿜뿜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 되니까 그냥 아무 말처럼 넘어갔는데 내가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뭔가 궁하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말이 되고 좋아. 아,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나의 의도가 아닌데. 근데 이걸 듣고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오빠가 처음에 약하게 철하다고 말을 했어? 음원은 줬지 약하게 철은. 음원을 그렇게 줬는데 근데 자기가 저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아, 뭐 하여간 뭐. 피아노 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것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 했겠어? 자기 생각할 때 공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공 이렇게 한 거지. 모든 게 다. 세서. 다 약간 요까지처럼이니까 너무 이거 빵 나오는 너무 웃긴 거야. 그렇구나. 아 우리 래퍼가 저 저란다 저란다 이런. 오 10살이야. 유자 쌍화. 이제 또 원래 피아노로 치는 거는 뽕뽕뽕뽕 뽕뽕뽕뽕 이거 이펙터가 따로 없는 거거든. 그 리허설 하다가 이펙터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나와. 김쌤